고마워. 근데 2차는 더 힘들다는 거 알지? 아니, 꼭 굳이 알아야 하나. 내가 알고 싶은 게 있긴 있는데. 기훈찬 씨 합격 여부? 오빠 그걸 어떻게 해? 나도 궁금했거든. 어떻게 됐어? 어떻게 네 합격 여부보다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 됐어? 떨어졌어? 됐어. 오빠, 그 사람 그거 아버지가 잘 보라고 도시락까지 싸준 수능 포기하고 도전한 거야. 아, 내가 그 도시락 같이 먹고 나만 되면 어쩌나 은근 걱정했는데. 도시락을 같이 먹다니? 아니,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 합격 축하해요. 직접 듣고 싶으면 전화해요. 할아버지 삼촌 때문에 무서워졌는데 아양 안 떨어? 그러게. 아양보단 삼촌이 이 회사에 꼭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삼촌이 대학교 시험만 보고 회사 시험 봤다고 무서워진 거지? 무슨 회사인데? 아, 너무 만드는 회사 있으면 좋겠다. 집 만드는 회사야. 정말? 그럼 삼촌 그 회사에 들어가면 우리 집 만들어줄 수 있어? 아줌마에게 소주 하나 더 주세요. 아, 장모님. 왜? 난 술 마시면 안 되나? 안주도 더 시키든지. 아이, 장모님 왜 이러세요? 그저 왜 이럴까? 아, 소주를 들이부으니 이제야 속이 다 뜨거워지네. 당신 말대로 운찬이가 수능을 안 봐서 속이 다 시원했는데, 아니 시원하다 못해 으스스 추웠었는데 이제야 속이 다 뜨거워진다고요. 아, 여보. 운찬이 나한테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맞아요. 내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안 아픈 자지가 아닌 것도 맞고요. 근데 당신 그거 알아요? 자네 그거 아나? 온천이 그게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어서 내 속이 얼마나 아팠는지. 온천이 내 새끼를 부으면서 내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안 아픈 자식 되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빌고 또 빌었었는지. 장모님. 하긴 그거 알면 내 속을 이렇게 뜨겁게 만들지도 않았겠지만. 당신 이러는 거 진짜 운찬이 위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네요. 2차 과제는 단시간 내에 협동심과 순발력, 거기다 기획력까지 요하는 과제로서 실질적으로 회사가 원하는 자질을 테스트하는 관문입니다. 2인 1조로 하는 팀별 과제로서 지금부터 그 팀을 무작위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다리 타기입니다. 각자 번호를 고르시고 길을 따라 파트너를 찾아가 확인해 주시죠. 자, 파트너가 다 정해졌습니다. 사업성이든 공공성이든 오락성이든 미래 건축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 기획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심할 점은
오늘 한 팀으로 묶인 두 사람은 공동 운명체로 팀원 중 한 명만이 실수나 규정을 어겨도 두 사람 모두 실격됨을 명심하세요. 시간 엄수는 필수이고요. 미래 건축의 개선 방향에 대한 기획안이라니. 이렇게 훌륭한 회사에서 뭐 개선할 게 있다고. 아니 있다고 해도 이런 건 우리 서준 아빠 같은 뛰어난 인재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안 그래요? 솔직히 난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데 이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차라리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묻는 게 낫다니까. 갑시다. 어딜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으래요. 아 빨려. 저 미래 건축하면 떠오르는 인재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저 같이 해요. 할 거 많은데. 구구아 씨, 아빠 가서 해봐요. 못 가요. 기운찬 씨 혼자 다니든 말든 알아서요. 난 집에 가 쉬어야겠으니. 아! 발목 삐끗한 거예요? 아 몰라요. 아 그러게 오늘은 그만하고 가자고 했잖아요. 이쪽으로 가자. 괜찮아요? 어? 비 오네? 사랑하나보네. 아, 그나저나 꼼짝없이 여기가 우리 집이게 생겼으니. 아, 발목이야. 으흑. 아. 발목은 어때? 찜질 열심히 했더니 많이 나아졌어요. 집에는 안 갈 거야?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요. 그놈한테 뭐라고 했길래 여기가 네 집인 줄 알고 있어? 일부러 거짓말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 너 지금 무슨 말을? 당장 그놈한테 실토해. 알았어요. 해요. 하는데 최종 발표 난 다음에요. 기운찬 씨는 제가 미래건축 대표 딸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싫더라면 같은 팀으로 2차까지 준비하는데 지장이 있다고요. 같은 팀이라니? 뭐야 그럼 그놈도 미래건축에 지원을 했단 말이야? 네. 1차 통과하고 지금 2차 준비 중인데요. 아주 놀고들이 있네. 놀고들이 있어.